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IPO 시장이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올해도 지금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새해 IPO 시장 분위기 어떤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연초는 기업 공개 비수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작년에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 흐름이 좀 좋았잖아요. 네. 연말에는 이제 DS 단속을 비롯해서 따따블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새해에도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어질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작년에 상장 일정이 밀렸던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올해 IPO 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당장 1월에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기업만 스펙을 제외하고 총 9곳인데요. 이제 1월에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기업이 작년에는 7곳이었는데 올해 2곳이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이제 우선 오늘부터 포스, 키오스크 전문기업 포스뱅크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요. 원래 온라인 가구 유통업체 스튜디오 3익도 같은 날 이제 수요 예측을 진행하려 했는데 일정이 조금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원자력 발전 계측기 전문 업체인 우진 엔텍이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요. 같은 날 1세대 벤처 캐피털인 HP 인베스트먼트랑 선박 제조업체인 현대임스 등이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시가총액이 최대 1조 5천억 원인 이제 APR이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네, 일단 작년 1월보다 2개 정도 기업이 더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좋은 분위기가 올해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선 APR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대여로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클 것 같고요. 작년에 좀 중소형주들 위주로 시장에서 투심이 좀 뜨거웠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우선 오늘 꼽아온 기업은 현대임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조선업황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현대임스가 조선업 관련주인데다가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파도 사태 이후로 실적이 좀 완벽하게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현대임스를 꼽아왔고 1월에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임스가 공모금액 규모로는 가장 큰 기업이라서 꼽아왔습니다. 네, 현대힘스 되게 생소한 기업인데 조선 관련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힘이 좀 느껴지네요. 힘스. 자, 현대힘스 공모금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공모 개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임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영업일간 기간 수요 예측을 거친 다음에 이달 17일에서 18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가 5,000원에서 6,300원 정도인데요. 공모금으로 최대 549억 원을 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가총액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최대 2,194억 원인데요. 이번에 현대임스가 공모하는 주식수가 총 870만 주 가량인데 이 중에 구주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네. 최대 주주가 이제 한 2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인데요. 구주 매출이란 게 원래 이제 기존 투자자가 갖고 있던 주식, 즉 구주를 이제 새로운 공모주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주 매출 비중이 좀 클수록 공모주로서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데 작년에 LS 머트리얼즈도 따따블을 기록하고 이제 구주 매출 따따블을 기록하고 좀 흥행을 했습니다. 근데 LS 머트리얼즈도 구주 매출 비중이 4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청약 증거금으로도 10조 원이 몰렸고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구주 매출 비중이 34% 정도였는데 흥행을 했습니다. 네, 30-40%였는데 다 성공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30%가 넘어가면은 구주 매출 비중이 조금 높다고 보는데 이제 모두 다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현대임스도 구주 매출 비중 때문에 이제 공모 흥행 여부가 갈리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좀 흥행 여부가 갈릴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내용만 좋으면 뭐 구주 매출이든 아니든 괜찮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힘스 그럼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우선 조선 기자재 생산 납품 업체니까 당연히 전방산업인 조선업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근 조선업은 호황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선박 평균 수명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인도한 선박 교체 그 수요가 이제 조금씩 늘고 있고요.
올해 실적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조선사들은 향후 3, 4년치 일거리가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대힘스 측도 현재 주요 거래처가 2026년까지 생산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라서 적어도 2026년까지는 이제 매출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원재료 상승이나 해상 물류 운임 하락 등으로 이제 수주가 조금 부진하거나 잔고가 감소하면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향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조선업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조선업은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서 안정적인 노동력이 수급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국내 조선 시장은 인력난을 만성적으로 좀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앞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은 조선소 고용 인력이 역대 최다였던 게 2014년입니다. 이때는 20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제 2022년에는 9만 명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 채 되기 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요. 네. 원인이 좀 여러 가지인데 조선 업종을 좀 사람들이 기피하기도 하고 건설업이나 타 업종에서의 이제 인력 수요가 늘면서 인력 이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난이 해소가 안 되면은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고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노동 인력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는 일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고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쪽에 이 매출이 좀 많이 치우쳐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HD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의 지금 매출처가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데 여기에 따른 좀 위험도는 없습니까? 물론 이쪽이 좀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이쪽도 좀 안 좋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매출처가 조금 편중돼 있다 보니까 매출처 편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힘스 매출이 주요 고객사 실적이나 생산 계획, 수주 물량 등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 실적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당장 우선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조선업이 수주가 호황인 상황이라서 현대힘스 측 수익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일 추후에 이제 업황이 어려워지면은 거래처가 단가를 인하를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매출이 하락할 수 있는데 현대힘스도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우선 이렇게 매출이 HD 현대 계열사에 몰려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는 조선 기자재 산업 특성상 국내 대형 조선사로 매출 대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현대힘스가 2008년에 현대중공업 현물출자로 설립된 회사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지금 최대 주주인 JNPE가 경영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립 당시에 이제 고착화됐던 그 사업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객사들과 관계가 워낙 돈독하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가 단절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수시로 고객사랑 소통을 하면서 생산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하고 있고 생산 능력도 확보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좀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출처 편중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오존 질소 산소 발생기를 생산하는 원하이테크라는 기업과 OAS를 인수를 했는데요. 아직은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현대힘스에서 한 5% 이하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회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현대중공업이 현물출자로 만든 회사인데 지금 계열사는 아니고요. 최대주주가 네,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매출처 그리고 조선업황에 대해서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은 기업,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래서 그런지 피싱까지도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피싱 사이트가 등장한 건데 현대힘스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 사전 청약을 모집한다는 이제 가짜 사이트가 발견이 된 겁니다. 현대힘스 실제 홈페이지랑 굉장히 유사한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본 청약 전에 공모가보다 좀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좀 치밀했던 게 구주권자 물량으로 증권사에서 하는 일반 청약과는 무관하다면서 증권사를 사칭해서 접근하는 시기가 극성이니까 증권사를 사칭해오는 연락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까지 삽입을 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 건데요. 원래 공모주 청약 권유는 공시된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 방식을 통한 이제 투자 권유는 불법인데요. 현대임스는 당연히 이런 홈페이지를 만든 적이 없다고 밝혔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신고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대임스가 뭐 많은 분들이 주목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싱 사이트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요즘 조금 자주 발견되고 있는데요. 피싱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자나 전화로 권유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큐로셀 등도 이제 사기의 표적이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 현대임스랑 같은 기간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HB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즘에 IPO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니까 이렇게 사기 수법도 좀 교묘해지고 이제 숫자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모청약 관련해서 사기 사례가 잇따르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제 금감원에서는 IPO 공모주 청약 관련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이제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제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즉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는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청약일 전 사전 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사기라는 건데요.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꼭 유의해서 공모주 투자에 참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하실 때 이 점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IPO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이제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